암 치료에 있어 1세대 항암제는 세포 독성 항암제라 불리는데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동시에 공격하기 때문에 정상세포의 손상이라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1세대 항암제인 세포독성 항암제의 단점을 극복한 것이 2세대 항암제로 불리는 표적 치료제다. 표적 치료제는 암 성장에 관여하는 돌연변이만을 겨냥한다. 암세포 표면에는 상피세포 성장인자가 분포하는데 이 수용체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암세포는 계속 증식한다. 표적 항암제는 성장인자 수용체에 달라붙는 약물로 암세포 증식의 스위치가 켜지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 더 이상 신호를 받지 못한 암은 성장과 분열을 멈추고 사멸한다. 3세대 항암제는 바로 면역 관문 억제제라 불리는 면역 항암제다. 우리 몸의 면역 세포인 T세포는 바이러스나 암세포를 발견하고 파괴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암세포라고 판단되면 즉시 공격해서 파괴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 또 하나의 관문이 존재한다. 암세포는 PDL1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T세포의 수용체 PD1과 결합하면 T세포는 암세포를 보고도 공격하지 않게 된다. 마치 경찰이 도둑을 보고도 잡지 않는 경우와 같다. 면역 관문 억제제라 불리는 면역 항암제는 암세포의 PDL1이 T세포의 PD1과 결합하지 못하도록 먼저 찾아가 결합함으로써 T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든다. 암 치료에 있어 정밀의학이 점점 중요해지는 이유는 암을 일으키는 돌연변이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유전자 분석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들어 크게 주목받고 있다. 김성희 씨의 경우 정밀의학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표적 치료제를 찾아냄으로써 암 치료에 큰 효과를 본 경우다. 제가 원래 1차 뼈 전이가 왔는데 2차 또 복부 전이가 왔어요. 근데 복부로 전이가 오면은 되게 예후가 안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그 유전자 검사로 해서 저한테 선택된 약이 저한테 너무 잘 맞아서 복부에 있던 암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대로 드시고. 요 위계 암인데 림프절이 더 커요, 암이. 그러면서 이제 림프절이 왼쪽 목 주변까지 이렇게 입니다. 다 없어졌죠? 항암 치료 끝나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이제 전혀 병이 없고 재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적 치료제를 선택을 할 때는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나 뭐 증폭이나 이런 해당 사항이 있는 환자만 선택을 해서 약제를 투약을 하게 되고요. 그럴 경우에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예측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이제 대처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박경화 교수팀이 정부 지원을 받아 연구한 정밀의학의 임상 통계에 따르면 1만 23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암 유전자 프로파일링을 수행한 결과 37.5%에 달하는 환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표적 치료제를 찾아냄으로써 치료에 큰 성과를 볼 수 있었다. 암 진단은 일반적으로 조직 생검을 통해 이루어진다. 조직 생검이란 환자의 세포,
또는 조직을 채취하여 검사하기 때문에 종양의 크기가 작거나 장기 깊숙이 있으면 검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직을 떼어내야 하기 때문에 반복 검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조직 생검의 대안으로 개발된 것이 액체 생검이다. 액체 생검이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채취한 후 환자의 암세포로부터 흘러나온 DNA 조각을 찾아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장치를 통해 유전자 정보 및 치료 정보를 얻는 방법이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증식하면서 이제 세포가 갖고 있는 유전자 DNA를 밖으로 방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혈액을 이용하면은 그 암이 있으면 암세포에서 DNA가 혈액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혈액을 이용해서 저희가 암세포가 있다 없다, 암이 있다 없다를 이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액체 생검의 또 다른 장점 중 하나는 종양 크기가 1cm가 넘어야 보이는 영상 검사에 비해서 보다 빠르게 미세 종양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기존의 검사보다도 한 1년 더 빨리 재발 유무를 알 수 있고, 이런 미세 잔존암의 있고 없고에 따라서 뭐 있는 경우는 항암 치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없는 경우는 불필요한 항암 치료를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환자분이 72세 대장암 환자분이셨고, 이제 저한테 오셨을 때 이 보이시는 것처럼 그 간, 이게 간이거든요. 간에 보면 이제 까맣게 돼 있는 것들이 다 암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하게 간에 전이돼 있던 환자분이고요. 저희가 그 혈액 생검을 검사를 했더니 보통 한 일반적인 대장암 환자분들이 한 10개 정도 갖고 있는데 반해서 이분은 지금 한 50여 개 이런 유전자 변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면역 치료제가 상당히 효과가 좋거든요. 최근에 검사한 거 보시면은 간에 있던 것들이 거의 없어졌죠. 이제 조금 이렇게 일부는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상 검사로만 치료를 할 때는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치료를 끊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이런 검사를 통해서 이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것도 알게 됐고 또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것도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임상 의사한테는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는 검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은 우리 몸의 이상 세포, 즉 돌연 변이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예방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백신 개발은 최근 노벨상을 수상한 mRNA 기술의 발전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종양 백신은 우리 몸에 암세포에 많이 발현되는 항원 중에 일부를 일부러 넣어줘서 이제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미리 교육을 받고 이 암세포를 인식할 수 있는 면역세포를 미리 생산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암 환자들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돌연 변이를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알아내고 그에 맞추는 개별 맞춤 종양 백신을 개발을 한 다음에 수술이나 치료 후에 사용하는 그런 전략들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이상의 임상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5년 정도면 종양 백신을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